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제 여기 할 차례입니다. 자, 202페이지 질 아래 보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줄을 쫙 그어놓으시면 돼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다음에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니까 옆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토지의 형질 변경 끝에 보면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되거든요. 근데 경작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밑에 보충학습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스에 1번 보면 인접 토지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수질 오염에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경작을 위한 경우도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근데 전답 사이의 변경은 뭐 된다고요? 제외된다. 그렇게 알면 되고. 3번.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허가 받은 거를 변경하려면 다시 뭘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이게 공법의 특징이에요. 앞뒤가 똑같다. 허가 받은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허가 받고, 인가 받은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뭘 받고,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은 게 항상 공법인데,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없이 할수 있다? 허가 없이 그냥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경미한 게 뭐냐? 박스. 사업 기간을 뭐 하는 거예요? 단축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사업 면적을 뭐 하는 거예요? 축소. 축소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 범위,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수 있어요. 허가 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가 있더라. 다 생활을 위한 겁니다. 뭐를 위한 거라고요? 생활. 그래서 1번에 보면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죠. 요거는 허가 없이 할수 있는데, 다만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뭐 누나라고요? 신고. 그 다음에 3번의 경미한 행위. 자, 2번의 공작물 설치 중에 하나만 봅니다. 3번에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생활을 위한 거니까 허가 없이 할수 있는데, 다만 그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건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서, 자, 3번에 보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이거 나오죠? 예, 요거는 원칙 허가 없이 할수 있고요. 4번에 보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부수적인 거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경미하다. 그래서 허가 없이 할수 있고요. 5번에 보면 국가 지자체가 한대요. 국가 지자체는 행정 주체죠. 행정 주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 없이 할수 있고요. 공익을 위해서 한대요. 공익을 위한 경우도 공법상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없이 할수 있다? 허가 없이 할수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옆에 5번 토지의 분할이에요. 토지의 분할을 할 때도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번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 받았다. 법률에 의해서 이미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중적으로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두 번째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한다. 공공성 있게 한다 이거죠?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 없이 할수 있고요.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한다. 행정재산 분할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행정주체가 하겠죠.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옆에 보면 일반재산, 일반재산에다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행정재산 중에는 보전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보전재산은 처분이 안 돼요. 근데 일반재산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분할 수가 있어요. 써놓지 마.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래서 그 일반 재산을 뭐 한다? 매각, 교환, 양요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 주체.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더라. 그래서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되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빨리 분할해서 수용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용당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건 공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5번에 보면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되어 있는 토지예요. 처음부터 너비 5m 이하로 분할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허가를 받아서 너비 5m 이하로 뭐 해놨다? 분할을 해놓은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하는 건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허가를 개발행위를 하고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서에 계획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 아니라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요 나중에 배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뭐 당연한 얘기고. 자,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냐 불허가냐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며칠이다? 15일입니다 15일 사인한테 알려주는 건, 허가 불허가 결과 알려주는 건 공법에서 원칙 며칠이라고? 15일.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증 주면 되고 불허가를 내줬다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허가의 기준입니다. 1번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즉 개발행위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따진다. 이거예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거기다 줄거놓으시고. 자, 밑에 갑니다. 박스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만 미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미만.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공식화된 거 하나 외워봅니다. 주, 상, 자, 생, 만. 이렇게 외우세요. 주, 상, 자, 생, 만. 그게 뭐예요? 주, 상, 자, 생, 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공, 삼만. 공, 삼만. 요거는 공법의 공식이야. 주, 상, 자, 생, 만. 공, 삼만. 주, 상, 자, 생, 만. 공, 삼만. 이거는 공법의 뭐라고요? 공식. 이렇게 알아두면 돼. 주상 자생만 공삼만. 됐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도 얼마고? 3만이고. 그 다음에 보전녹지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얼마라고? 5천. 근데 밑에 박스 밑에 조그만 글씨 한번 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하는 곳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어요. 주거 지역에 걸치고 공업 지역에 걸쳤어요. 그러면 그 개발행위의 규모는 각각의 용도 지역의 면적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적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 지역에 8천 걸쳤다. 그러면 만 미만 맞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에 2만 걸쳤다. 3만 미만 맞잖아요. 그럼 각각 이렇게 적용하는데 여기 한 가지 얘네들의 총면적이 그럼 2만 8천이죠. 이게 둘 중에 기준 면적이 큰 지역이 공이죠. 이 면적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3만을 초과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걸쳐있는 곳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그 얘기가 여기 조금만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 끝에 보니까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지 허가를 해주고 다섯 번째 난개발되면 안 되니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지 허가를 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질 아래 4번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서 여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뭐를 들으라고요? 의견을 들어라. 의견 청취 거기에다 이렇게 즐겨놓으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5번 황장관리 방안입니다. 시장군수는 줄 그시고 시장군수는 난개발 방지에 줄 긋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유도 거기에다 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요거를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자, 성장 관리 방안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도로와 같은 줄기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련된 거.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두 가지는 성장관리 방안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4번 같은 경우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관리 계획 이런 거, 경관계획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절차 보면 일단은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뭐하라고요? 열람해라. 넘기세요.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조건이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요거를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조건의 이행을 뭐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뭐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밑에 크게 읽으면 돼요. 자, 근데 공적 주체, 국가 지자체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보면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법 나옵니다. 이행보증금은 무엇으로 예치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공법은 무조건 내고 현금이 원칙이야. 근데 보증서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느 정도를 예치해야 됩니까? 총 공사비의 20% 이내. 212페이지 질 아래 보면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조건을 이행했다면 나중에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언제 반환해 주느냐? 옆에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뭐하라는 거예요? 반환해 줘라.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시장군수한테 뭐 받으라는 거예요? 준공검사 받아라. 넘기세요. 근데 그자가 개발행위 규정을 위반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했어요. 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했다면 시장군수는 원상회복을 명령 내릴 수 있다. 근데 그자가 원상회복을 따르더라 안 따르더라? 안 따르면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내린다. 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더라. 자, 9번 개발행 허가의 제한입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거기다 일단 줄을 땅 걸어놓으시고 토지의 이용에 관한 제한은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면 즉 공익상 필요하다면 자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거기다 줄고 놓으시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이 집단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 우량농지 같은 게 있더라 그러면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두 번째는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서 개발이 되면 환경, 미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행위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근데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연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거기다만 줄거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걸 수립 중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계획이 뭐가 되면 수립이 되면 행위 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행정계획은 다 누가 수립하죠? 행정 주체가.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에 수립하는 시한들이 좀 늦춰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연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 됐나요? 자, 제한 지역, 사유 등 곳이 봅니다. 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장관님이면 관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면 공보에 고시해줘야 되겠죠? 지역, 사유, 행위, 기간 등을 미리 고시해주면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4번 보면 장관이나 시도지사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장군수의 뭐를 들으라고요? 의견을 들어라. 넘겨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법률에 의한 많은 것들이 의제가 됩니다. 근데 옆에다 써놓으세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의제되지 않아요. 자,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알면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218페이지.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해라. 그래서 나타나는 규정이 219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지역? 곤란. 곤란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면 돼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 개발 밀도죠. 요거를 뭐에서 적용한다? 강화. 강화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시면 돼요.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률 떠달리고 여기입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시장군수는 줄 것입니다. 시장군수는 어느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거기다 줄 것이고 그 위에다가 기개발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개발지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위에다가 기개발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런 지역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무한 곳이 있다면 곤란한 지역이 있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해주느냐? 장관이 정해줘요. 누가 정해준다고요? 장관. 그래서 박스의 기역번 보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이다. 니은번 똑같은 얘기예요. 1번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이다. 향후 2년 안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 향후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 이런 것이죠. 이런 곳에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지정기준 장관님이 정해주는데 안에 나온 거 봤더니 년수가 나오면 몇 년이고 2년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20%. 아,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은 2년에 20%, 2년 20%, 이것만 일단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3번 보면,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게 뭐냐면 용적률에, 용적률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놔요.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건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용적률이다. 최대한도 얼마까지? 50%. 넘기세요. 자,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했다면 지자체 공보에 뭐 해주라고요? 고시해줘라. 그랬을 때 4번.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범위가 정해진 건 건폐율이라고 용적률이라고.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근데 거기다 줄고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필요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곤란한 곳은 개발밀도 관리고요. 필요한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얘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곳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 이게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의무적 지정입니다. 누가? 시장, 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에다 줄을 땅 거놓으세요. 자, 어디냐? 1번에 보니까 끝에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 완화 해제. 완화 해제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기역번에 보면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몇 프로? 20%. 아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정 기준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해주는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얼마 이상,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 절차 보니까 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했다면 지자체 공보에 뭐하라고? 고시해라. 됐나요? 7 밑에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다면 출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의 동그라미.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라. 거기에 땅 줄을 그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 만약에 1년이 되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 맞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6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무슨 행위? 건축 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줄겁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딱 줄고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223페이지 10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및 납부 기한이라는 거 나오죠. 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뭘 받았다?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거기다 줄을 것입니다.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뭐하라고요? 부과해라. 그러면 그 자는 내야 되겠죠? 언제까지 내냐면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하면 되더라. 넘기세요. 자, 이런 비용은 뭐로 납부하는 게 원칙일까? 그래. 공법은 무조건 되고 현금 납부가 원칙이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는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225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갑니다.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라. 그리고 사용 갑니다.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모대는 연계된 애다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세요.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건데. 자요. 설명해 줄게. 왜 줄 걷는지. 자, 봐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죠. 우리 배웠네, 이거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 계획사업이에요. 즉,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고,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되는 절차를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요거에 의하지 않고 일반 사인이 토지를 개발한대요. 일반 사인이 토지를 개발한대요. 여러분, 공법에서 일반 사인들은 공법상 행위 자유롭게 해라 하지 마라. 금지의 명령 내려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사인들은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공법에서 명령을 내려놨어. 하지 말라고. 맞아요? 하려면 나 해도 돼요? 라고 시장 군수한테 허락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허가를 신청해라. 말로 서면으로. 공법은 말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서면으로, 신청서로, 맞아요. 근데 이 신청서에는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개발에 관련된 계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법에서는 개발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 돼.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나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요 라는 계획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허가 신청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시장군수는 며칠 안에 무조건 되고 15일이야 이렇게 허가 신청하면 15일 안에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알려줘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디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공법에서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인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는 하지마 함부로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서 해? 허가 받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개발이다 아니다? 개발이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도 개발이고 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도 개발이고 만약에 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개발이고 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뭐가 된다? 개발 행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요거를 위해서 할 때예요.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건 뭐를 위한 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이해하셨어? 여기 봐 이제 다 줄 거놨으니까 설명 들으면 되잖아. 줄 걷을 때 왜 걷는지도 몰랐잖아 지금까지. 지금 설명 들으면 돼요. 자 봐요. 경작을 위한 건 원래 건축물 건축을 위한 게 아니라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야.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까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건 경작을 위한 거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뭘 받아서 하라고?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업에 피해를 주더라. 수질 오염, 토질 오염에 우려가 있는 행위더라. 맞아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거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임야를 갖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농사 지으려고 산을 깎아. 깎아서 막 갈아. 그러면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 앞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피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라면 원래는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전답사이라면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하는 것. 농지를 농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걔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봐봐. 토석을 채취해. 왜 하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 할 때는 허가 받아야죠. 근데 형질병,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 토석을 채취하는 건 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건 허가 대상 아니에요. 토지의 분할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토지 분할하는 게 허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개발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에 있는 대지를 나누는 건 그냥 단순히 토지 규모를 나누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개발 행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다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다행이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생활을 위한 건 뭐를 위한 거? 여러분 여기 봐. 뭐를 위한 거? 하여튼 공법에서는 무조건 되고 생활을 위한 거는 허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해요. 하고 봐라 이런 얘기죠. 살려놓고 봐라.
다윗은 1개월 이내에 모느나라고 신고는 해라. 그것만큼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안에서 무슨 지역에서?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해. 뭐 설치한대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왜요? 네, 그러니까 그거 허가 받는다고 허가 없이 한다고. 이해하셨냐고? 네? 근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 다시 인공을 가해서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내가 좀 돈 좀 벌어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한 개발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여기 봐. 공익을 위한 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 행정 주체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합니다. 허가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공익을 위해서 합니다. 허가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허가 받았어. 허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 될 필요가 없지. 이미 거기서 규제 받았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국가 지자체가 합니다. 허가 받으라고 그냥 하라고. 예.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허가 받으라고 그냥 하라고. 이해하셨어? 그럼 이런 말도 올 수 있겠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했어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거기에서 이미 허가 신고했으니까 여기서는 굳이 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항상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았어요. 또 허가 받으라고? 아니라고. 공공용지 공용지 하려고 분할한대요. 공공성 공공적인 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 받으라고 그냥 하라고. 도시군 계획 실현 사업은 공익 사업이지. 이 사업을 위해서 분할한대요. 공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 받으라고 허가 없이. 항상 공법은 어디나 똑같아.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 생활을 위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거 구별하는 게 한 문제야, 항상. 그 다음에 허가 받은 걸 허가 받았어. 근데 얘를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허가. 이게 공법이 논리예요, 공법. 공법은 앞뒤가 똑같다. 허가 받은 걸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뭘 받아라? 허가. 근데 경미하되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다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경미할까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게 경미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사업기간 연장하는 것도 경미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사업기간 연장하는 게 어떻게 경미할 수 있지? 그거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뭐 하는 거? 단축하는 거. 면적은 확대하는 게 경미할까요? 축소하는 게 경미할까요? 축소도 한 어느 정도 범위 아니냐면 코 푸는 정도 몇 프로? 코 프로 몇 프로? 아, 코 프로 5% 비슷하지 않나? 안 비슷해요 이게? 비슷해요? 나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코 푸는 정도. 그러니까 5% 범위 안에서 뭐 하는 거? 축소하는 건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 이런 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원래는 계획서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 우리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다 봤었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하다? 곤란한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이 계획서 중에 걔는 기반시설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래야 할 수가 없지. 거기는 곤란하니까. 이해하셨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증을 주면 되고 얘네들도 서면이지만 항상 공법은 행정주체도 서면으로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증 주고, 맞아요? 불허가 내렸다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면 돼. 며칠 안에? 15일 안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생기면 화가 못생기면 불어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저야 괜찮아. 무조건 내가 허가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공법은 항상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너무 쉬운 거야. 이자들은 여기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사인들은 무엇에 부합하게 해야 돼? 행정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되면 허가 내죠 안 내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 안 내주고 맞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 안 내준다고. 뭘 또 내줘 이 사람이. 이 성격도 좋아. 공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에는 허용한다고 안 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야. 첫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잘 했다면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알아야 된다고. 사인은 행정계획에 무조건 되고 적합해야 돼.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됐어요. 네, 여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 대신 이제 얘는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난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개발 행위의 규모에 맞게 맞아요? 반드시 뭐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야?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지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사적인 개발도 난개발이 되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따라서 걔는 개발행위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뭐 해야 된다? 적정해야 되는데 개발행위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공법의 공식 같은 거라고 얘기하죠. 맨날 이런 게 나오니까 공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공식이야. 그게 주, 상, 자, 생, 만. 에? 주가 뭐야? 상은? 자는? 자연? 녹지지역. 생은? 생산? 녹지지역. 생활녹지지역이요? 어디서 배우셨어 그거? 아유 잘 배우셨네. 생산녹지지역이죠? 여기는 만이야. 그럼 여러분 얘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니야? 만 이상일까? 만 미만이어야 될까? 미만이어야지. 너무 넓은 면적으로 사인이 개발하면 난개발 되는 거니까 최대 면적을 규제하는 거지. 그렇게 아실 수 있겠어? 그 다음에 03만이야. 공은 3만.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야. 공식. 주상, 자생, 만. 공, 3만. 일단 외워둬. 이거 하나 외워두면 어디선가 또 나와. 주상, 자생, 만. 공, 3만은 어디에선가 꼭 나오게끔 돼 있어.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디에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나타나듯이 공법에서 개발을 합니다. 규모를 따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주상, 자생, 만, 공, 3만. 외워두실 수 있겠어? 예. 외워두면 피곤해 이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까지도 얼마라고? 3만이야. 공간농 3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보전 녹지 있죠? 보전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얼마 미만이라고? 5천 미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지 뭐 내준다는 거예요? 허가 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 정말? 정말 여기까지 아실 수 있겠어요? 이 맥락을? 근데 아까 줄글 때는 몰랐던 것 같은데 어디 줄그는지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 한번 봐요. 그럼 느낌이 이거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는 자는 맞아요?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이자가 기반시설 사인들 믿는다고 못 믿는다고 기반시설 설치 하라고 그러면 알아서 하겠냐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면 반드시 네가 개발하는 당신이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라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이해하셨냐고? 그럼 여기 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당신이 알아서 설치하세요. 알아서 설치한다고 안 한다고? 아, 못 믿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을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언제부터 우선순위는 어떤 것부터 설치하세요라고 정해주는 무슨 계획을? 설치 계획이라는 걸 시장군수는 반드시 수립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설치 계획은 여러분 여기 봐봐. 구체적이야 포괄적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다가 어떤 크기로 더 이상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 예, 이게 포괄적이야 구체적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네. 구체적 계획에 수립시하는 공법의 원칙 몇 년이라고? 구체적 계획에 수립시하는 원칙 몇 년? 됐어. 기대 안 했지만. 방향 정해주고 지침 정해주는 게 2년. 구체적인 건 3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지. 그러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없어지잖아. 아,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시간은 몇 년?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 실현사업에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지.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아, 그래서 거기서 외워두기로 했잖아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지침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2년! 그 다음에 욕하는 것 같네. 2년. 그 다음에 구체적 계획은? 그러면 여기도 원래는 몇 년이어야 돼? 과거에는 이게 3년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게 몇 년이었었다고? 3년.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3년 안에 시장군수가 설치계획 수립하려니까 동작발언 강승우는 타닥 기반시설 부담구역 딱 지정한 거예요. 타닥 뭐였다는 거예요? 건축물 짓고 확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뭐만 짓고? 건축물만 짓고. 왜? 이 계획이 늦게 수립이 되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구체적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워두는 거야. 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설치계획을 수립고시 해줘야 돼요. 이해하셨냐고? 네, 그러면 여기 봐. 여기에서 200제곱미터를 뭐하는 거?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있죠? 무슨 물?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 있죠? 이 자는 여기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맞아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여기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해서 난개발되는 걸 막겠다라고 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큰 테두리 아실 수 있겠어? 정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여기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런 것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비용을 내야 되잖아.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많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사람들이 자주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주 많이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 위락시설이에요, 여러분. 무슨 시설이요? 위락시설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는 시설이라고 그랬지. 맞아요?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루라도 춤을 추지 아니하면, 됐어요? 예. 입안에 가시, 발바닥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위락시설이 가장 기반시설의 유발계수가 높아요. 2.1 이 정도 됩니다. 됐어요? 예, 위락시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2종 근린생활시설. 몇 종 근린생활시설이요? 2종 근린생활시설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예전에 조기축구에 들은 적이 있어요. 조기축구에. 무슨 축구예요? 조기축구에 살 좀 빼려고요. 그때는 되게 뚱뚱했었거든 제가. 그래서 조기축구에 가려고 했었는데, 가입을 했는데 거기 한 분이, 총무라는 분이 있는데 진짜 열성이에요. 겨울에 눈이 와도 그 사람은 새벽 한 4시경에 일어나갖고 눈을 쓸어, 저기 운동장에. 그리고 전화해요. 나오라고, 눈 쓸어놨으니까. 오늘도 모임 있다고. 뭐 그래요. 그래갖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그 겨울에 막 공차다 보면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다리 부러지고 깁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이번 주에는 못하겠구나 싶으면 또 전화와요 새벽에. 나 깁스하고도 나왔으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야 돼요. 안 나가면 이 총무님 때문에 안 나오면 되게 혼나. 그래갖고 나가요. 나가면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분한테. 아니 왜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도, 눈이 와도, 뭐 비가 와도 당신은 맨날 나와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공차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일반 음식점 들고 간다니까. 막 가려고 그러면 일반 음식점 들고 가요. 가서 뭐 밥도 같이 먹고 또 뭐도 먹어요? 술도 마셔요. 저는 술 원래 못 마시는데도 있어야 돼. 가면 안 돼. 제가 가려고 그러면 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냐고. 내가 당신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못 가게 해요. 그래갖고 보면 점심 먹다 보면 또 저녁도 먹게 되고, 저녁 먹게 되면 한 7, 8시 정도 되면 그분은 술이 거의 떡이 됐어요. 그래갖고 들어가요 집에. 그래야지 자기는 편하대요. 그게 악의 구렁텅이 들어가는데 맨정신으로 어떻게 가냐고. 하도 그렇게 해갖고 제가 나중에 저도 그분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조기축구회냐 아니면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2종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자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그 다음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한 1.6 정도 됩니다. 걔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뭐고? 위락시설.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높은 게 뭐냐면, 여기 종교생활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야. 종교시설이 있죠? 예? 저는 종교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어느 학원에 강의하는데 그 앞에 종교시설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끊임없어, 끊임없어.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냐고 그랬더니, 날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시설 같은 거는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거하고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 여러분 대전역 같은 거, 대전역 같은 데 가봤어? 항상 많죠? 저 맨날 이렇게 열차 타고 오면 거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목욕탕 같은 거 있죠? 예. 가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예. 없을 때 가면 또 무섭잖아. 그쵸? 예. 예.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그 다음에 있고요. 됐나요?
일종 근린생활시설하고 똑같은 게 이마트 뭐 이런 데, 롯데마트 이런 데 있죠. 이런 판매시설 같은 게 그 다음에 높아요. 순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 좀 꼽아드리면 위락시설이 질 높고, 그 다음에 2종,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 다음에 1종, 이런 요 네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요 유발계수가 정해지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됐죠? 이런 거 열심히 외워놓고 나중에 문제 내면 또 틀립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O예요? X예요? X. X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가 돈 내는 거 아니라고. 누가 내라고? 건축물을. 아, 신축,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돈 내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외울 거냐고, 이게. 좀 전에 질 많이 내야 되는 게 무슨 시설이라 그랬어? 그게 토지야, 건축물이야? 어, 그거 열심히 외워놓고, 이거 또 외워. 그것도 외우고, 얘도 외우고. 그거 열심히 외워놓고, 이거를 갖다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자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못 외웠는데.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좀 전에 그랬잖아. 좀 전에 그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왜 외워야 되는지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이해하셔서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그려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선상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하셨어? 정말이야? 말은 잘해요. 하여튼 믿지를 말아야 돼. 사인을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나 여러분들 믿어 못 믿어? 나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자 여기까지 가. 이번에는 필요해. 근데 이번에는 곤란해.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뭐예요? 곤란해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난개발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개발의 밀도를 뭐 해주겠다는 거야? 관리해주겠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 봐봐. 개발밀도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 강화해야지. 난개발이 안 되려면. 이해하셨어? 근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건 뭐라고?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러면 얘네들의 둘 다의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해준다 그랬지.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하나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야. 이해하셨어? 에? 그런 기반시설이 뭐냐?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거라는 거야. 에? 그래서 얘는 2년 20%, 에? 2년 20%고 얘는 이런 것들을 잘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최소 얼마? 10만 이상으로 지정하라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이해하셨어? 근데 이 학교에 대학은 있을까 없을까? 대학은 여러분 여기 시장군수한테 허가받아서 토지 개발하는 자가 대학 설치한대. 아이고 이거 난리나. 대학은 돈 벌려고 설치하는 거야 여러분. 대학은 이런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애들 생활하라고. 대학은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래,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대학도 설치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느낌 보니까. 네. 느낌 보니까 그래, 느낌 보니까. 네. 여러분,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역에서 나와. 사적인 개발도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개발 규모에 맞게 뭐를 설치해 줘야 된다. 기반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된다. 맞아요? 근데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맞아요? 필요하면 기반 시설 부담구역. 맞아요? 얘는 지정하여야 한다. 얘는 지정할 수 있다.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곳이라면 지정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면 지정 안 하면 되지. 이해하셨어? 얘는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 정말?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런 자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이 자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없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얘는 건폐 용적률 강화하는 거지. 규제를 강화하는데 주민의 의견 듣는 절차 있다고 없다고? 당연히 없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권리를 규제를 강화하는 거. 첫째 시간에 다 얘기한 거네. 뭐 한 건데 모르네. 여러분들의 규제를 권리 행사를 강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봐. 내가 여러분들의 권리 행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당연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인들에게 규제를 강화를 하는 것들은 절대로 그 자들의 의견을 들어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그런데 절차가 없다고. 이해하셨어? 단 사인에게 뭐를 부과하는 거?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그 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 의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하지만 사인의 규제를 권리 행사를 규제하는 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고 없다고. 이해하셨냐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지. 기계발지다 보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됐어요? 기반시설이 이미 있어 없어? 있어 여기는. 근데 이 추가적인 개발이 일어나니까 이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더 필요한데 여기 다 개발이 돼갖고 더 이상 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지정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디냐?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것? 해제되는 것.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는 건 그 전까지는 개발이 됐다 못 됐다? 못 했다. 이제 막 개발이 들어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긴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해 주어야 한다. 얘는 지정해야만 한다고. 이런 곳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20% 이상 개발이 집중되는 곳이지. 그게 뭐냐면 자 재작년에 개발행위 건수가 개발행위 건수보다 작년에 개발행위 건수가 20% 이상 증가됐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개발이 집중된다는 거지 거기는. 이해하셨어? 여기 대전광역시 있어요 없어요? 대전광역시의 인구 증가율이 있어요. 전체 대전광역시 평균 인구 증가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 여기 시청에 있는 요 일대는 그 대전광역시의 인구 증가율보다 우리 서구 여기 시청 있는 요쪽 있죠? 요쪽의 인구 증가율이 20%가 더 높아.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 개발이 못 된다는 거야.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곳이라면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이해하셨냐고. 이해가요? 여러분 여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를 설명해 준 이유는 이 의미를 알면 얘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이해하셨냐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 있죠? 요건 좀 설명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